남자 여행사를 많지 원하지 않다 보니까 사실 아. 저희 같은 경우도 한 일곱 여덟 명 정도 프로는 있긴 하지만 네. 갈 데가 그분들한테 갈 데가 없어요. 보내드릴 데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수요 자체가 없구나 일종의 예. 예.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남자 여행사들이 이쪽 분야로 진입하고 싶어도 일거리가 없으니까 그게 왔다가도 다시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어르신 댁에 가서 남자 어르신이 힘들어요. 네. 배우자가 같이 있는 경우 네. 배우자님 그렇죠. 아, 남자가 와서 하면 좋겠다라고 해요. 네. 부축 도움이랄지 이동 도움이랄지 되게 좋죠. 네, 힘이 필요한 부분. 그 다음에 재활을 산책 갔다 이러면 되게 좋죠. 네. 근데 막상 남자가 들어가죠. 네. 그건 배우자님도 싫어해요. 아, 불편하구나 이게. 불편해요. 전혀 모르는 남자가 와 있으니 불편해요.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 하고 나면 여성 요양보호사로 좀 바꿔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수요적인 측면에서도 없어서도 남자 요양보호사를 쓸 수도 없고. 그렇죠. 또 이제 그 상황이 그렇게 만드는 거군요. 상황이 그렇게 되고. 네. 일단 수요가 없으니까 선생님들이 이쪽으로 시도를 많이 해요. 우리 그 저도 요양보호사 교육도 받고 요양보호사 자격증 있지만 네. 실제로 자격증 따려고 많이 오거든요. 근데 많이 활동을 못하죠. 네. 데이케어 가는 경우도 물론 있고 네. 소수는 그 다음에 이제 요양원 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남자 고령자 고령이면서 남성인 경우에는 네. 보통 이제 가족 요양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이제 등급이 있어서 내가 이제 케어를 하고 거기에 대한 급여를 내가 받는 아, 거거든요. 네, 네. 그런 경우 이제 남성 요양보호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이제 약간 성과 관련된 문제들 네. 그런 거 제가 그냥 듣기에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치매하고는 큰 관련이 없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는 이게 뭔가 치매와 관련된 이상 증상 중에 하나로 인지해서 그렇게 부드럽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이게 사실 저는 그냥 말 그대로 범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뭐 그렇죠. 예. 현장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건가요, 지금? 그래서 제 책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네. 사실 저희도 현장에서 보면 이게 치매인가라고 의문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저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들도 마찬가지 네. 그런 의문을 종종 가져요. 네. 아, 이건 아니에요. 제가 치매 이미 진단을 받았으니까 저희는 네. 이제 치매하고 연관성 있게 보죠. 네. 요양보호사님들 실제 현장에 같이 있잖아요. 네. 같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네. 아, 이분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냐면 이거예요. 오해할 수 있는 게 치매가 남자 어르신이 있지만 네. 기존의 생활 습관들이 있고 아버지라는 그 역할이 있어요. 그렇죠. 절대 배우자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는 그 행동하지 않아요. 그렇죠. 성이상 행동을 하진 않아요. 네. 자, 자녀들 앞에서 안 해요. 요양보호사 둘 있을 때만 해요. 제가 가도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될 수 있죠. 요양보호사 입장에서. 아, 그게 이제 치매였다면은 누가 있어도 할 텐데 둘이 있을 때만 하는 거는 뭔가 좀 이상 이런 얘기죠, 지금? 아니에요. 아니요? 그 치매 어르신이 아까 우리 좋은 시간과 나쁜 시간이 있다고 네. 상태가 나쁠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성 관련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너무 예전 기억이지만 머릿속에 다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성추행한다라는 걸 나쁘다라는 것은 메모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킨십을 해도 자녀 앞에서 하면 안 된다는 메모리가 되어 있어요. 치매라는 것은 단기 기억 상실이거든요. 그렇죠. 네. 과거의 기억이 있어요. 네. 자녀 앞에서의 성추행은 나쁜 짓이야. 그게 메모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배우자 앞에서나 네. 자녀 앞에서나 네. 또 자기가 아는 사람 앞에서 하지 않죠. 그래서 은밀하게 요양보호사인 여자 좀 약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둘이만 있을 때 아까 얘기했죠. 우리 둘이만 있을 때 하면 되지. 네. 근데 나오자마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치매가 아니다 이다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애매한 부분이 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담하고 보호자들 개입시키고 같이 회의를 하고 해서 네.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 거죠. 근데 뭐 이런 경우들은 아주 극히 이례적인 사례들이죠. 뭐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아주 자주 일어나진 않지만 네. 아, 제 그 얘기를 하고 싶네요. 네. 책에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양보호사를 투입할 때 그 네.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상 어르신이 이제 70대 중반 아니면 초반 네. 건강해요.
이건 뭐 통제가 안 되잖아요. 요양보사 입장에서. 그렇죠. 안 되죠. 안 되잖아요. 네. 너무 건강하고 하니까. 네. 그래서 요양보사님한테 이제 이야기해요. 미리. 이 어르신은 이러이러한 증상들이 있고 이런 행동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예를 든 그분 같은 경우는 95세거든요. 네. 95세예요. 네. 힘이 없어요. 네. 뇌에 경색이 있어가지고 걷는 것도 불편하고 한쪽 쓰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말로만 하고 옆에 살짝 이렇게 되는 것. 그런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뭐 성추행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은 피해자 입장에서 보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요양보사님, 아, 어떤 선생님들 그래요. 아이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요. 그냥 만져요, 만져요, 만져요. 막 이런 요양보사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것을 성추행으로 인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이 정도는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전혀. 성적인 어떤 그런 문제로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냥 충분히 통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한번 해볼게요, 그냥. 그냥 인지를 하고 제가 들어간다. 도움을 드릴게요. 그래서 사전에 요양사님들 충분히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었었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도 써봤고, 그렇게 네. 설명하죠. 그래서, 네. 아, 그런 어르신은 제가 충분히 케어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들어가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걸 해요. 통제를 해요. 적정한 선에서 딱 스톱하게 만들고 말을 너무 성적인 얘기 막 관련 얘기를 하면 적당한 선에 끊어주고 그렇지 이제 그만하세요. 그래 네. 딱 그만두죠. 또 현장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일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예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미리 어쨌든 그런 문제들은 요양보사는 충분히 정보를 주죠. 그리고 나서 본인이 그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면 이제 하는 거죠. 이런 문제도 책에 써 있더라고요. 이제 도둑으로 오인하는. 예예예. 예, 예, 예. 그런 경우는 뭐 흔한가요? 그 부분은 되게 흔한 편이에요. 아 도둑에 대한 거는. 예. 의심망상이라고 하는데 네, 네. 의심망상은 초기 치매에서부터 좀 와요. 아. 그래서 의심망상은 상당히 흔한 사례. 꽤 많이 나타나요. 그냥 뭐 그냥 의심. 되게 쉽게 일어나는. 그럼 근데 거의 대부분 네. 일반적으로 요양보사도 그렇고 치매하면 요양보사들은 이제 해봤으니까 의심을 당한 경우가 많거든요. 네. 아우 치매 나 안 할래요 그래. 아... 그게 의심 되게 이 자존감을 그쵸 그쵸 네. 낮추는 거거든요. 기분을 아주 나쁘게 하는 거거든요. 그 어떻게 그걸 누명을 볼까요? 그래서 네. 이제 아마 책에도 그런 내용이 있지만 의심 증상이 만약에 잇따라 이제 보호자들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욕구 사정 하듯이 네, 체험에 네. 가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야기하고 무엇을 아끼고 일반적인 어떤 그런 훨씬 특성에서 생활 습관이나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 파악해서 좀 의심 증상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의심이라는 게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부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속옷으로 가져갔다라고 하는 경우. 속옷? 본인의 속옷으로 가져갔다. 어제 입고 빨아서 늘어났는데 가져갔다, 이 말이야. 아... 조금, 이거 안 가는 부분이죠. 근데 그걸 가져갔다고, 치매 어르신 가져간 거예요. 아, 그냥 고가의 기준품이 아니라, 이제 그런, 아, 네, 속옷 이런 거를. 속옷 아니면 간단한 뭐, 양말 뭐 이런 거. 설거지 하면서 그릇을 몇 개 가져갔다던가. 아.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어르신 입장에서 되게 소중한 거죠. 그쵸, 그쵸. 어르신 입장에 그게 진짜 소중한 거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이면, 그 좋은 걸 가져갔다. 너무 좋아서 욕심내서 가져갔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보면, 만약 그런 증상들이 있다고 하면, 이제 미리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들어가요. 그러면, 어르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나 빈손으로 왔어요. 빈손으로 왔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방을 가져가는데 쇼핑을 네. 가져가지 마라고 그러죠. 나올 때도 마찬가지. 어르신, 안녕히 계세요. 내일 봬요. 나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신호를 주는 거죠. 그러면 훨씬 마음이 편하죠. 아, 저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갔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는 가급적인 걸 주는 걸 먹지 말고 받지 말라고 그래요. 아, 뭐 음료수 같은 거라도. 그렇죠. 아. 예를 들어서 음료수랄지 이런 뭐 두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팩 많으니까 하나씩 네. 주거든요. 네. 그건 그냥 얼떨결에 먹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숫자가 안 배요. 어르신 기준은 비는데 아 줬던 기억을 잃었구나. 그건 이제 뭘 줬던 기억이 있기도 하고 나는 하나 줬는데 더 없어진 것 같네. 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는 것도 가급적이 먹지 말아라. 대신 이제 물 같은 경우 가급적인데 가져가서 먹거나 보통 하나 정도 이 정도에 가져가고 그다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예방법을 같이 강구를 하는 거예요. 대상 어르신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안 먹으면 어르신이 기분 나빠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어르신 입장에서 아이고 늙었다고 내 임신 뭐 더럽다고 이렇게 생각하나? 그렇지. 더러워서 안 먹나? 네. 그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또 음식을 막 계속 먹으라고 강요하는 어르신도 있어요. 아, 나 요즘에 다이어트를 해요. 그래서 요즘 음식을 한 끼만 먹어요. 아침 한 끼만 먹으니까 이제 여기서는 안 먹어도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르신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거절을 해요. 뭐 주려고 하면 네. 예를 들어서 아 이거 집에 가면 남편이 아주 막 노발대발해요 이런 거 가져왔다고 제가 막 혼나요 막 이래서 네. 아 그래 그러면 가져가지 마 그러고 가지 마 이런 식으로 어르신이 수용할 수 있도록 아 그래 그러면 가져가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하도록 어르신 마음 상하지 않도록 거절하는 방법 그런 것도 이제 같이 이야기하죠.